이번에는 송영길 이분이 다시 뭐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나오시겠지. 네, 2024년도 총선 때 나오시면 좀 어떻게 될 건지 미래가 좀 어떨까요? 참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용두사미거리인 거지. 굉장히 나서고 진취적으로 하시는데 얼마 전에 뭐 큰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게 뭐 억울하다고 또 아니면 또 법적으로 지금도 투쟁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모든 그 법적인 것도 이런 것도 금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결을 보셔야지 내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하시는 형국이라 사실 걱정이 많이 돼.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내년 운세가 너무 안 좋으셔.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. 운세가 안 좋다는 거는 뭐 차기 뭐 재임이 뭐 지금이야 국회의원이 되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이죠.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걸 갖다 금년에 빨리 잠재우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기 주변에 있는 귀인이나 좋은 사람들, 동지들을 좀 많이 만드셔야만 내년이 좋게 진행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서로 싸우고 빨리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돼. 안 되면은 내년이 참 좀 힘들어 보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은 항상 그걸 갖다 주의를 살피고 그러시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. 그분은 내년에 좀 썩 잘 풀리실 것 같지 않아. 주변을 많이 챙기시고 사람들을 많이 챙기시고 내 사람들을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. 그게 답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 같아.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는 금년에 끝내놔야지 동지 전에 좀 끝나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내년이 힘드시다.